당뇨가 발병된 시기도 당뇨의 증상도 환자마다 가지각색이다. 병원장님 좀 이제 좋아져야지. 김준호 군의 나이는 18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한 당뇨가 그를 당뇨병 센터에 오도록 만들었다. 어디 갔다 오시나? 21년. 그래, 어떻게 치료하고 있었어요? 자매가 당뇨에 걸렸다. 입원한 지 2주일이 된 구자인 씨와 구자연 씨. 동생 21년, 언니 15년. 당뇨가 자매를 괴롭혔다. 아, 백내장은 좀 괜찮은 네. 편이지. 레이저 치료는 안 하고. 아, 혈당 높구나. 소리가 나요, 여기가. 그래서 이 누가 대화를 하면은 물 흐르는 소리가 더. 아, 그래, 그래. 좋으네. 많이 좋아지겠네. 이제 좀 좋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예, 식사 주고. 아래 이가 빠졌네. 예. 좋았어요? 예. 잘하시죠? 식사 잘하시고. 어떠세요? 저, 바깥 주인이 보시기에. 낮이죠. 처음 들어부터 훨씬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여기 정말 잘 이해하시는 분이잖아. 강의할 적에 정말 참 잘 이해하시고, 너무 좀 고마워요. 어디 눈 주위가 가장 빨리 망가지는 게 눈에 있는 망막이 망가져요. 그게 다 파괴되기 시작해. 얼마, 솔론도 얼마 주고. 당뇨 초기에는 목이 마르고 소변이 증가하며 체중이 감소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자각하기 쉽지 않다. 그럼 안 가봐야 되겠다. 이 환자 토하고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아쉬움이 생긴다. 하지만 환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꾸준한 치료뿐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당뇨병의 치료약은 경구 혈당 강화제, 즉 먹는 약과 인슐린이 있다. 먹는 약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거나 인슐린 기능을 개선시키는 약, 소화 흡수를 저해하는 약이 있다. 인슐린은 인슐린의 투여 횟수 및 주입 방법으로 구분된다. 최수봉 교수는 당뇨의 치료 방법으로 인슐린에 집중했다. 훌륭한 과학자나 의사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해결 방법은 인슐린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 당뇨병 상태를 정상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파도치듯이 공포에 주마에 필요한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걸 해주려고 그러면 장시간 인슐린 쓰면 안 되고 우리 몸에는 정상인이 석회성 인슐린을 써가지고 기계적으로 인슐린을 패턴을 맞춰서 공포에 줄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그때는 기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자동화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그걸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의미가 그거죠. 그래서 인슐린 공급 방법이 아주 잘못되어 있었죠. 1979년 6월 서울대 의공학과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당선되면서 최수봉 교수는 연구를 시작한다. 청진기 대신에 그의 손에 들려있던 건 공구들.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다. 의사가 의료기기를 개발한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던 시대. 하지만 최수봉 교수의 의지는 분명했다. 결국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것도 의학공학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필요하겠다. 의료기기를, 좋은 의료기를 싸게 공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문제 해결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정상 췌장과 움직이기는 똑같이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기로 하고, 그것이 인공췌장기인데, 인공췌장기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서울대 의학공학과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인공치장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연구비를 신청을 했고 당연히 당선돼가지고 그걸로 우리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모델이 이 정맥으로 인슐린을 계속 주입하면서 혈당을 조절한 이듬해인 1980년
최수봉 교수는 국내 최초로 휴대가 가능한 인슐린 펌프를 개발한다. 이후 9차례의 변화를 겪으면서 인슐린 펌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최수봉 교수. 현재의 인슐린 펌프는 혈당 측정이 가능하고 음식량에 따른 인슐린을 결정할 수 있는 기술까지 발전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패턴에 더욱 가까워진 것이다. 췌장은 가만히 있어도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고 식사 때마다 순간적으로 인슐린의 양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한다. 인슐린 펌프는 당뇨병 환자에게 정상 췌장과 같은 패턴으로 인슐린을 공급해줌으로써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기기다. 1999년 인슐린 펌프는 유럽 인증 마크를 획득했고 2000년에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세계 10개국에서 30개의 특허도 취득했다. 그리고 2001년 최수봉 교수는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인슐린 펌프의 치료 결과를 구현한다. 참가자들은 그의 발표에 주목했다. 성공적인 결과에 최수봉 교수 다음으로 기뻐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병원 제2부원장이었던 고창순 박사였다. 의료인과 의학자와 과학자, 공학자가 협동연구를 하는데 전무하다시피 하는 시대 이과대학 졸업생이 영생제공학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그 파이오니아 정신이 가상에서 저 자신도 도우게 되었고 또 그런 파이오니아 정신이 불같은 파이오니아 정신이 참으로 그 일반적으로 의사가 가지기